이데일리 편집국 기자와 함께 시장의 주요 이슈들, 기업들 얘기 자세히 좀 살펴보는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데일리 편집국에서 바이오 쪽을 담당하고 있는 석정 기자 모셨습니다.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하반기에 가장 기대되는 업종 중에 하나가 바이오더군요. 상반기에 좀 못 오른 것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미국 쪽도 바이오, 일라일리를 비롯해서 바이오주들이 계속 관심을 많이 갖다 보니까 이제 국내 바이오주들에 대한 관심도 큰데, 오늘 일단 앞서 우리 시청자분께서 이제 저희 이제 문패, 제목 내용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알테오젠이 있어서요. 많이 관심을 갖고 보실 분들이 지금 계실 것 같습니다. 알테오젠 얘기부터 좀 해보죠. 그러니까 첫 바이오 시밀러. 네. 이게 이제 중국에서 허가가 났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건데, 일단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네. 중국의 이제 치루제약이라는 곳이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중국의 식약처, 그러니까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한테 허셉틴이라는 그 약물의 바이오 시밀러 제품에 대해서 품목 허가를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제품은 치료제약이 알테오젠한테 기술 이전을 해온 제품인데요. 그러니까 알테오젠한테 돈을 주고 사온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기술 이전을 한 상태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약에 따르면 알테오젠은 이 제품이 이제 중국에서 출시되면 향후 10년 동안 임상은 이미 끝났고, 이제 중국에서 이제 판매액의 일부를 이제 계속해서 로열티라는 이름이거든요. 로열티를 계속 받게 됩니다. 이게 허셉틴이라는 이게 무슨 약이에요? 허셉틴은 이제 글로벌 제약사 로슈라고 이제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렇죠. 로슈 유명하죠. 네. 로슈가 개발한 항암제입니다. 연간 매출액 이제 8조 원에 달하는 대형 블록버스터 의약품인데요. 네. 허셉틴 이 의약품의 이제 오리지널 의약품이라고 합니다. 로슈는 오리지널이고. 네. 이게 특허가 유럽에서 2014년, 미국에서는 2019년에 만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바이오시밀러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글로벌 제약사는 물론이고, 국내 제약사들도 이제 셀트리온, 삼성바이오, 에피스 같은 곳들이 이제 5, 6년 전에 이미 제품을 이제 경쟁적으로 출시를 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알테오젠에서 그 이 허셉틴의 바이오 시밀러를 했고, 기술 이전을 이미 또 했고, 이제 허가가 나서 중국에서, 네, 중국에서. 허셉턴 이 바이오 시밀러가 이제 팔릴 수 있으니, 네, 로열티를 받게 되는 거다. 그렇습니다. 원래 이제 알테오젠은 2016년에 이미 이 ATL02라는 이제 제품이거든요. 이 바이오 시밀러 제품명이. 네. 이거의 임상 일상을 이미 완료를 했는데, 글로벌 경쟁이 너무 심화될 것 같다고, 네,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을 자체적으로 중단을 했었거든요. 예. 이렇게 묵혀두고 있었는데, 이제 치료제약은 이게 중국 시장에 출시를 하면 좀 경쟁력이 있겠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료제약이 알테오젠은 이제 태핑을 해서, 예, 55억 원 규모로 당시에 기술 수출 금액이, 네, 2017년에 LO를 했었습니다. 네. 그 이제 치루제약은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자체적으로 임상 3상까지 2022년 말에 끝냈고요. 치루제약이 그건 자체적으로 임상을 한 거고 계속. 네. 네. 그래서 이제 품목 허가를 신청했고, 그 결과가 최근에 나온 겁니다. 그 이게 중국 시장에서 내놓은 세 번째 기업이 됐다고 하는 건데, 네, 이게 조금 뭐 늦은 검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들긴 하지만, 사실 중국 뭐 이 의료 시장 생각을 하면 워낙에 크니까, 네, 해볼 만하다는 생각도 좀 드는군요. 네. 제가 이제 중국 시장에서 허가된 허셉틴 바이오 시밀러를 찾아봤더니, 사실 이제 중국 시장은 그 글로벌 의약품 시장처럼 이렇게 통계가 명확하게 이렇게 잡히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일이 검색을 했는데요. 애쓰셨네. 제가 이렇게 찾아본 결과 이 치료제약의 제품이 세 번째가 됩니다. 중국 시장에 내놓는 허셉틴 바이오 시밀러. 출시된 지 세 번째.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삼각구도 이런 경쟁으로 봤을, 예, 때는 사실 해볼 만 하다는 거죠. 네. 이제 2020년에 3S 바이오의 제품, 그리고 헬리오스 바이오텍의 제품이 각각 허가를 받았고요. 네. 그리고 이 외에도 뭐 절강 해정제약이라던가 화람 바이오라던가, 예, 다섯 개 제품이 현재 임상 3상을 진행, 예, 중이지만, 네, 이제 치료제약은 이 앞서 2020년에 승인받은 이제 두 개 제품에 이어서 이제 바로 세 번째의 이제 시밀러 제품으로 딱 시장에 진입을 한 거기 때문에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 지금 5개 제품이 임상 3상 중인데 아직 임상 3상이고 임상 3상에서 뭐 다 성공한다는 보장은 또 없는 거니까 그렇죠. 그 사이에 시간에 충분히 한번 해볼 만하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사실은 뭐 잘 팔려서 네. 결국 알테오젠이 로열티를 많이 받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왜냐하면 앞서 2017년도에 기술 수출할 때 55억 규모라고 해서는 제가 이제 뭐 너무 큰 회사들 얘기만 들었는지 뭐 무슨 기술 수출한다 그러면 막 조단위 몇천억 단위 얘기를 주로 많이 듣다 보니까 네. 55억이면 기술 수출에서는 아주 큰 재미를 본 것 같지는 않다. 그러면 많이 팔려서 로열티를 많이 받으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당연히 알테오젠이 얼마나 받을지 이 로열티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 로열티 이전에도 알테오젠은 그동안 꾸준히 치료제약한테 뭐 임상 3상에 진입할 때 품목허가 신청할 때 뭐 이렇게 마일스톤이라고 하거든요. 아, 그 개발 임상 개발 단계에 따른 단계. 네, 예. 중간 단계에 대한 돈을 좀 받기도 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네.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 말씀하신 것처럼 판매에 따른 로열티겠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중국 시장이 그러면 전체 바이오 시밀러 허셉틴 바이오 시밀러 시장이 얼마나 되는지 추정을 해야 그렇죠, 되지 일단 않습니까?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나름 검색을 해봤는데 일단은 중국 바이오 시밀러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곳은 아까 말씀드린 헬리우스입니다. 네, 네. 여기에 매출액으로 한번 추정을 해볼 만한데요. 헬리우스가 출시한 허셉틴 바이오 시밀러 지금 회사 매출의 60%가량을 차지하는 최대 품목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 지난해 네. 헬리우스 바이오텍 매출이 45억 5,353만 위안, 우리 돈으로 8,619억 원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시장이 작지 않네요. 예. 네, 이 중에서 이제 중국에서 판매한 허셉틴 시밀러 매출이 5,005억 원, 그러니까 5,000억 원이나 팔았다는 거죠. 이거는 이 저 헬리우스 바이오텍 하나잖아요. 네. 그런데 이 중국에서는 통상 이제 워낙 땅이 넓기 때문에 그렇죠. 시장 점유율 30%만 달성해도 업계 1위라고 이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헬리우스 시밀러 시장 점유율 30%, 연 매출액 5천억 원 이렇게 가정을 하면요. 전체 시장 규모 1조 5천억 원이라는 그 계산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알테오젠의 시밀러가 10% 시장 점유율 달성한다고 계산하면 연 매출액 단순 계산할 때 1,500억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로열티 비율이 그럼 여기서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공개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 보통 잘 안 알려줄 것 같긴 해요. 네, 보통의 바이오텍들이 로열티 비율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통상적으로 평균으로 계산을 해보면 그렇죠. 네, 한 자릿수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 자릿수에서도 최대로 늘렸어요. 9%라고 제가 계산을 해보면요. 예상 수령액 135억 원입니다. 연간. 연간. 그리고 이제 만약에 시장 점유율을 20% 달성을 하면요. 예상 수령액 270억 원이 나옵니다. 네. 뭐 헬리우스를 나중에 제칠 경우 당연히 이제 로열티는 늘어나겠지만 보수적으로 10%일 때는 수령액 135억 원, 20%일 때는 270억 원 이 예.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어쨌든 계속해서 항암제에 대한 수요는 중국 내에서도 계속 뭐 늘어날 네. 테니까 중국도 사실 고령화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여튼 이 의학 바이오 쪽의 수요는 뭐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통계가 조금 불명확하다 보니 추정을 한다는 게 좀 쉽지 않다라는 그 말씀을 좀 하신 거고 이렇게 어쨌든 뭐 9%로 로열티를 감안해서 대략 한 270억 한 300억 정도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뭐 알테오젠 입장에서 때는 무시 못할 그런 캐시카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이건 또 이제 발생이 시작하면 이제 매년 발생을 하는 거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고. 근데 치료제약이라는 이 허셉틴 바이오시밀러를 이제 출시할 이제 치료제약이라는 회사가 중국 내에서 이제 정말 비전이 있고 좀 성장세 있는 제약회사냐 아니면 그냥 고만고만한 회사냐 이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중국에서 네. 치료제약이 톱5 안에 드는 제약사입니다. 큰 회사네요. 네. 네. 제품 판매 규모에 있어서 중국 내에서는 1위를 달리고 있고요. 전 세계 70개국에 제품을 수출하고 있고 이제 해외에서 4개국에다가 총 14개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대형 제약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강력한 판매망을 구축을 그렇죠.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빠른 시간 내 시장 점유율을 달성할 수 있겠다. 이렇게 알테오젠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알테오젠이 이야기한 게
우리는 원가 경쟁력을 충분히 확보를 했다. 그래서 저렴한 가격에 출시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만큼 경쟁력을 네. 차지할 수 있을 걸로 판단한다. 이렇게 알테오젠 측이 이제 공시 상황에 그렇게 밝혔습니다. 지금 석 기자 말씀하신 동안 화면에 중국 항암제 시장 현황 떴는데 1위가 로슈보. 보니까 다시 한번 보여주면 좋을 것 같은데 보니까 치료제약이 네 번째인가 되네. 로슈까지 포함해서. 그렇다고 그러면 항암제 쪽에서 중국 내에서도 상당히 입지가 좀 단단한 그런 회사고 저는 좀 눈에 띄는 게 전 세계 70개국에 제품을 수출한다. 그러면 이 허셉틴 바이오시밀러도 다른 나라 수출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뭐 우리나라도 들을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그렇죠. 그러니까 충분히 그렇죠. 어떻게 보면 매출이라는 게 지금 석 기자가 추정한 매출은 중국 내에만 하신 거고 네. 해외 수출까지 감안한다면 네. 조금 더 로열티 수입이 늘어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한 네. 뭐 너무 제가 긍정적으로만 보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얼마든지 매출은 그렇게 국내외에서 네. 다 중국 내외에서 발생을 시킬 수 있다. 이런 점도 좀 감안할 수가 있겠네요. 네. 자 하나 다음 얘기 회사 얘기 이것도 사실 되게 좋은 얘기인데 바이오업계 또 빅딜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역시 기술 수출인데 네. 오름 테라퓨틱. 네. 사이즈가 이거는 크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오름 테라퓨틱은 비상장인데요. 아, 이건 비상장이군요, 이 회사는. 지금 이제 벌써 두 번째 기술 이전 딜을 발표를 한 겁니다. 굉장히 잘하고 있네요. 네, 네 이제 항체 분해 약물 접합제 DAC라는 이제 플랫폼 개발사인데요. 엊그제 밤 16일에 이제 버텍스 파마슈티컬과 글로벌 기술 이전 딜 계약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오름이랑 같이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한 버텍스라는 곳은 미국 FDA 승인을 최초로 받은 크리스퍼 카스9이라고 유전자 가위 편집 기술을 말합니다. 우리 한번 얘기했었죠, 유전자 가위 얘기는. 네, 예. 이 기술을 이제 최초로 승인받은 걸 이제 개발한 기업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빅파마입니다. 그래서 성급금, 그러니까 반환 의무가 없는 계약금이라고 말하는데요. 이건 207억 원, 1,500만 달러를 받았고요. 전체 계약 규모의 1.6%입니다. 전체 계약 규모는 1조 3천억 원. 계약금이 뭐 10% 이런 거 아닙니까? 아, 계약금이 저희 이제 국내 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2~3%만 돼도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아, 그런 거예요? 네. 1% 미만인 경우도 있고요. 아, 그래요? 1.6%면 괜찮은 준수한 네, 수준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게 그것만 해도 200억 원이 넘다. 네. 예. 네. 그런데 이제 이번에 독특한 게 세 개 물질이 그러니까 한 번에 이렇게 묶어가지고 보따리처럼 기술 이전이 됐습니다. 번들 계약이네요, 일종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1조 3천억 원이라는 이제 큰 규모가 나온 큰 규모가 나온 거고요. 당연히 이제 판매가 됐을 때 로열티가 별도로 계산이 되고. 그렇겠죠. 네, 그동안 이제 임상 단계에 있어서 어떤 이제 마일스톤 이런 것들이 이제 각각 지급이 됩니다. 기술 이전이 이제 처음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예, 또 비상장사라는 네, 말씀도 해주셨고. 네. 지난해 말에 이제 미국의 또 빅파마,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퀵이라고 BMS라고 혹시 예, 들어보셨나요? 그 회사 유명하죠. 네. 네. 그 BMS와의 딜에 또 성공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그런데 좀 선급금 규모가 1,300억 원, 그러니까 1억 달러에 달해가지고. 선급금이요? 네. 그러니까 네. 혹시 나중에 잘못되더라도 안 돌려줘도 되는 금액이 네. 1,300억 원이다. 진짜 네. 1억 달러. 이건 네. 이번 거에 비하면 훨씬 더 컸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국내에서는 사실상 없었던 그 선급금 계약 규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비상장사가. 네, 그런 제가 알기로는 이 선급금 규모가 높으려면 임상 단계가 좀 많이 뒤로 진전이 돼 있거나 뭐 임상 2상 말 뭐 3상 여기까지 진전이 돼 있거나 또는 이 후보 물질이 너무나도 확실해서 이 글로벌 제약사에서 이렇게 반환을 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후보 물질이 매력적일 경우 그러니까 효능이 엄청 좋다고 이제 판단할 경우 그렇게 많은 선급금 계약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들을 잡아야 되니까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뭔가 큰 게 줘야죠. 네.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오름 테라퓨틱은 비상장사고 자금이 이제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임상 단계도 이제 좀 앞단이었거든요. 그래요? 그럼 굉장히 높게 평가한 거네요. 그러니까 네, BMS에서 이 물질을 상당히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를 했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자기들도 분명히 각국의 그런 뭐 스타트업이 됐든 비상장이 됐든 뭐 큰 회사가 됐든 간에 기술 개발한 기술에 대해서 자기들도 볼 테고
자기들이 나름의 뭐 리서치 뭐 부분들이 다 있을 테니 거기서 면밀하게 봤을 텐데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 오름 테라피틱의 이 기술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출시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 제품으로. 그랬다는 얘기가 되는 거군요. 그래서 당시 이제 계약금이 2,300억 원 규모였고, 그중에 상급금이 이제 56%인 그러니까요. 1,100억 원. 네. 56%라는 성급금 비율은 이제 기존에 없었던 아주 이제 그러니까 파격에 가까운. 브리스톨 마이어스가 무지하게 이 기술을 높게 평가했다. 이제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건데, 사실은 요 정도 얘기 나오면은 대부분의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이거 얼마야 지금? 뭐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앞서 이제 이미 뭐 비상장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러니까 이렇게 비상장 시절에 이미 이렇게 대형 그런, 그래서 좀 작년하고 올해 것만 합쳐도 불과 한 1년 사이에 1,500억이 넘는 성급금을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것도 네트로. 그렇다고 그러면은 그렇습니다. 이 회사는 도대체 언제 IPO 하는 거야라는 관심을 당연히 가지실 것 같아요. 일정이 좀 나왔습니까? 네, 나왔습니다. 지난달에 오름 테라퓨틱이 코스닥 상장을 위한 상장 예비 심사 청구를 거래소에 했습니다. 아, 이제 심사 청구를 냈구나. 네. 네. 그래서 이제 평가를 받아서 IPO를 할 건데, 그렇죠. 네, 기업 가치가 한 5천억 원 안팎, 지금 현재 시장 가치가 그 정도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번에 이제 버텍스 딜이 나오기 이전 이전 가치가 얘기인 거죠. 5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거의 1조 넘보는 거 아니냐 이런 그렇게 될것 전망이 같은데요?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 회사가 이두개 기술을 개발한 거 말고도 그냥 놀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이두 개만 가지고도 작은 이런 바이오 스타트업이 이런 기술을 만들어내서 이런 대형 빅파마가 말씀하신 대로 큰 제약회사가 해외 제약회사가 막그 계약금도 일반적인 관행보다 훨씬 많이 줄 정도로 가져갔다는 얘기면 다른 기술에 대한 기대감도 또 충분히 가질 수가 있는 거라 일단은 기업 가치는 지금 얘기 나오는 것보다 훨씬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이게 중요한 게 그러면은 이제 이 오름 테라피틱에 대해서 이제 알고 계시는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는 그래 알겠어 좋아 뭐 싸게 상장하면 더 좋지 요즘 가뜩이나 기업 상장이 과도하게 고평가된 상장해가지고 불편한 분들이 많으신데 그러면 시점이 되게 궁금한데 이제 신청을 했으면 좀 아직 많이 걸리겠네요. 그렇죠. 이제 제가 며칠 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요즘 거래소에서 이제 상장 예비심사 승인을 내주는 기간이 상당히 길어졌다. 그래서 꼼꼼하게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바이오텍들이 좀 힘들어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평균 9개월이라는 계산이 아유, 그럼 연말 나왔었습니다. 넘겠네. 그런데 이제 거래소에서 이런 이슈들이 계속 시끄러우니까 아예 TFT를 따로 구성을 해서 이 바이오텍 상장 예비 심사만, 이런 상장 예비 심사 업무만 보는 이제 팀을 따로 꾸리겠다. 그래서 기술을 좀 짧, 기간을 좀 짧게 하겠다. 이렇게 또 발표를 했거든요. 그 이후에. 그래서 이제 또 지금 현재 평균 9개월인 기간이, 심사 기간이 6개월, 5개월 이렇게 다시 예전처럼 짧아질지. 왜냐하면 예전 평균은 제가 계산하기로는 4개월 정도였거든요. 그거보다는 더 길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기업들의 평균 준비 상장 심사 기간보다는 훨씬 짧을 수 있다. 네, 그렇게 짧아지지 않을까? 오름 테라퓨틱이 이제 그 대상이 되지 않을까? 그러게요. 이렇게 이제 해볼 만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지금 큰 기술 이전권을 두 개나 연달아서 낼 정도라면 재무 구조도 뭐 아주 뭐 부진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들어서 어쨌든 또 좋은 바이오 우리 기업 하나가 시장에 상장이 돼서 투자자분들한테 또 좋은 어떤 그런 투자 대상이 될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가지면서 오름 테라피틱은 이 정도 마무리를 하고요. 아미코젠 얘기를 또 준비를 해오셨더라고요. 이 아미코젠 그 전략적 투자자들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와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 하고 얘기. 있고, 이제 전략적 투자자 유치도 하고 있다 네. 이건데요. 이제 최근에 아미코젠은 매각설에 이제 휩싸인 바 있고, 또 자회사 비피도의 횡령 이슈도 터지고 이래서 좀 안팎으로 좀 어지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아미코젠의 현재 재무 상황을 볼때 어떤 식으로라도 투자 유치를 받거나, 아니면 투자 유치가 예의치 않으면 그 매각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좀 나왔었는데요. 그 이면에는 최근 1,300억 원이라는 이제 큰 돈을 투자해서 공장을
지었다 이런 것이 좀 무리수로 작용했다 이런 분석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미코젠이 이 공장을 준공한 다음에 올해 1분기 영업적자로 돌아섰고요. 장단기 차입금은 한 1,000억대로 늘어났습니다. 예. 그리고 현금성 자산은 129억 원에 불과한 상황으로 이제 집계가 됐고요. 그래서 회사 정상화를 위해서 구조조정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아미코젠이 저 이데일리에 이제 밝힌 겁니다. 예. 구조조정은 이제 자회사 합병, 매각, 청산 뭐 자회사 뭐 상장 이렇게 이제 이루어질 전망인데요. 아미코젠은 지난해 기준 자회사랑 관계사 모두 합쳐서 무려 24곳이나 보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 중 최소 6개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진행을 하고 있다 이런 설명입니다. 네.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먼저 중국의 자회사가 있는데요. 바이오팜 유한공사라는 곳인데 여기는 이 일부 지분을 매각한 다음에 중국 시장에 상장시키겠다 이런 계획을 밝혔습니다. 예. 이 회사가 매출 지난해 1203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 전체 아미코젠 매출액의 무려 75%를 차지하는 핵심 자회사로 꼽힙니다. 거의 다네요. 예. 네, 그래서 기업 가치도 지금 1000억 원 수준으로 지금 나왔는데요. 그래서 이제 중국 시장에 상장시키겠다 이렇게 밝힌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비욘드셀 그리고 YB바이오라는 또 다른 자회사는 아미코젠의 흡수합병을 시키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효율성 측면에서 좀 정리를 하겠다 하는 이런 의지로 좀 풀이가 됩니다. 중국 자회사가 전체 매출에 본사 매출의 75% 차지하는 핵심 자회사인 건 좋은데 또 상장하는 것도 좋은데 이게 마치 이제 현대차가 현대차 인도법인을 상장하는 것 관련돼서 이제 현대차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 이게 사실 되게 시장에서 관심이었는데 그동안 현대차 주가 많이 오른 거 보면은 긍정적이라는 쪽으로 보는 거였고 말씀하신 대로 아미코젠도 이 중국 자회사가 상장이 되는 게 아미코젠 본사 또 본사의 뭐 재무 상황이나 또는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여부는 이제 조금 더 좀 보긴 봐야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결국은 여러 가지 뭐 그 회사 좀 어떻게 보면 여기도 이제 마치 앞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 SK 같은 이런 데처럼 사업 그 회사 내 이렇게 굉장히 뭐 많은 자회사를 갖고 있는 회사였기 때문에 사업 재편을 좀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이게 지금 현재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되고 있는지 어떤 절차가 진행 중인지 이것도 좀 정리를 해주시면요. 네, 뭐 또 이 밖에도 헬스케어 유통업을 하고 있는 AP 그리고 아미코젠 파마 메디플 뭐 이런 기업이 이제 여러 개 있는데 각각 청산 매각 절차를 이제 밟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아미코젠 파마라고 신약 개발 자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현재 이제 스스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한 대로 구조조정을 마치면 한 30% 정도 자회사를 정리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회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청산하는 기업들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매각하는 기업들도 당연히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앞서 이제 중국 자회사는 상장 쪽으로 좀 포커스를 잡았고 그러면 이제 아미코젠이 매각하려고 하는 자회사들을 누군가한테 팔아야 되면 상대가 있어야 되는데 관심들이 좀 있는 모양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아미코젠에 따르면 이제 아미코젠의 최대 주주인 신용철 회장을 인터뷰를 한 건데요. 네. 이제 5개 기업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5개 기업에는 대형 제약사도 있고 국내 대기업도 있고 그 좀 이제 자금 사정이 넉넉한 곳들이 그러게요. 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해서 네. 이 부분은 조금 긍정적이지 않나 이렇게 평가가 되고요. 예. 그 거래가 이제 구체화될 경우 그 단순히 자회사만 사가는 게 아니라 아미코젠 전체를 사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 그러면 아미코젠의 최대 주주가 바뀔 수 있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신용철 회장에게 그렇게 최대 주주가 바뀌는 것도 허용하겠냐라고 물었더니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러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네. 매각 또는 M&A가 이루어질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아미코젠 주가가 5,350원. 뭐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이 좋지가 않으니까 1% 네. 조금 넘게 떨어지긴 하는데 네. 만약에 이제 경영권을 전체를 다 매각하는 수도 있다라는 상황이 네. 된다 그러면 아미코젠 자체가 또 시장의 매물로 좀 나와 있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돼서요. 또 바이오업계 또 어떤 또 어떤 변화들이 또 생길지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석정 기자와 함께 그리고 오늘은 바이오 관련돼서 좀 좋은 소식도 좀 많이 있었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